할렐루야.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하루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 22장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간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려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본문의 1절부터 6절은 특별히 배상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배상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생명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분명히 불의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판하지만 부지런히 일해서 얻은 재산에 대해서는 복으로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해 손해를 입혔다면 그것을 배상해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도둑질의 경우 도적에 대해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도적의 징계보다 배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를 당한 사람이 겪을 심적, 정신적 피해까지 충분히 보상하는데 더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는 단순히 죄를 인정하고 벌을 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손해를 입힌 만큼 보상을 해야 하며 가장 좋은 것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배상이란 개념을 잊어버리고 죄에 대해 정죄하는 것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배상은 피해를 당한 사람의 아픔을 최대한 회복시켜주기 위함이고,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할 뿐 아니라 배상의 과정을 통해 그의 잘못을 바로잡아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이 세대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대상이기에 손해를 입혔다면 그 책임을 다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7절부터 15절은 맡긴 물품이나 가축에 관련한 배상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 이유로 이웃의 물건을 맡았을 때 발생되는 문제로
분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명확하면 해결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는 재판관 앞에 가져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의 물건을 맡아가지고 있으면서도 도둑맞아 없어져 버렸다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물건을 맡긴 사람에 대한 배신이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 신뢰를 파괴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물건을 맡은 자들은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면 더 의심하지 말고 사실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도둑 맞았다면 사람에게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빌려온 짐승이 상하거나 죽으면 주인이 함께 있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배상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도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열거한 배상법은 의도하지 않게 생긴 재산 피해가 관계를 깨뜨리는 상황 속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의도치 않게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잘못을 책임지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책임지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재산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은혜 안에 있다는 이유로 몇 마디 사과로 그 문제를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에 따르는 책임을 다하는 자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물질 때문에 서로를 죽이고 상처를 주며 많은 관계를 깨뜨리는 문화 속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상대의 사정을 헤아릴 뿐 아니라 의도치 않게 발생한 문제라 할지라도 그 책임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물질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이 하루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소유만큼 다른 사람의 소유 또한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